안녕하세요. 사활바둑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활 문제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문제는 흑선 문제이고요. 이 장면에서 100 전체를 잡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상급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흙의 한 점이 제압되어서 이 백도를 다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보통 실전이라면은 여기를 밀어가서 지금 막는 것은 100이 안 되죠. 막았다가는 여기를 빠져서 단수 칠때양 단수로 100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100은 이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그때 이곳을 젖히고요. 때릴 때 이어가서 실전이라면은 요 정도의 끝내기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진행은 실패이고요. 그렇다면 한 칸을 띄워볼까요? 100이 끊어간다면 촉촉수로 100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선 100이 위쪽으로 이어갑니다. 밀어가도 아까워 한 원으로 때려두고 가만히 이어서 살게 됩니다. 보통 사활을 풀어보면 이런 장면에서 잡혀있는 돌을 키워서 버리는 것이 맥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을 키운다면 막아가고요. 끼운다면 이곳을 막아서 살 수가 있고요. 밀어간다면 가만히 한 집을 내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이 어디일까요? 정답은 이곳을 끼워가는 수입니다. 막는다면 단수 쳐서 촉촉수로 잡을 수 있고요. 백도 이곳을 단수 쳐서 두어야 하는데 그때 이곳을 가만히 빠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은 다른 데는 둘 데가 없죠. 이곳을 단수 쳐서 두 점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그때 이곳을 싹 단수를 치면 백이 따낼 때 됐다 내서 백을 잡았습니다. 네, 이곳을 끼웠을 때 백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은 어떨까요? 한 점을 따내면은 가만히 이곳을 내려갔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잇는다면 먹여쳐서 옥집이고요. 이곳을 잇는다면 찝어서 옥집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끼워서 백을 자충을 유도해서 잡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활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정답을 맞추셨나요? 아니면 틀리셨나요? 네, 정답을 맞추셨다면 물론 좋지만 틀리셨더라도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수익기 향상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매일매일 사활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 수익기 향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강의의 사활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